자, 독도편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독도의 시작. 북극에서 마이너스 4만 5천이라는 주가를 얻어왔습니다. 이제는 이 독도를 구해줄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갈 것이며, 이 마이너스 4만 5천이라는 주가를 상승세로 상한가가 뭔지,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많은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오늘 잠다 주무셨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닌 한 남자의 각오와 진짜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뭔지, 한국이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자른 게 있어요. 요게 모자르다고 하죠? 자, 건물을 좀 지어야 되는데. 자,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쯤에다가, 그래, 여기쯤에다가, 이거 하나 짓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합니다. 자, 이제는 제가 땅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됐어요. 잠깐만, 이것도 지어야 되냐? 됐어.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이게 왜 다리가 없다는 표시가 뜨죠? 뭐야. 야, 잠깐만. 야, 큰일 났다. 병원 이사 가야겠다, 씨. 야,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될 텐데. 아냐. 이거 옮기면 할수 있어. 야, 너네 입주민이네, 아이씨. 여기 입주민이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새로운 땅으로 가고, 여긴 이어야지. 됐어. 얘 엄청 많이 뭐 필요하다 할 텐데. 그래, 만족도가 꽤 높다? 다행이다, 야. 강제 최초 입주민입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다리 퀄리티 오지죠?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떠다니는데, 왜 도로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만, 아무튼 도로 때문에 주민을 팔아 넘겼고, 자, 됐어요. 확인해보자. 됐어. 이 정도면은 괜찮아. 지금 뭐 당장 부족한 거는 사실 없어요. 그렇다면 주가를 회복하려면 가장 좋은 점은 뭐냐? 가장 좋은 점은 주민을 입주시키는 겁니다. 고로 주민을 많이 입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워치 헌터를 파괴해 달라는데? 일로 와봐. 아, 일로 가달라네. 이런 짜잘한 것들도 많이 해줘야 돼. 이런 게 이제 나라들하고 동맹국이라는 것 같고. 됐나? 컬렉션 다 모아달라고 했고. 뭐야, 실패했다네? 아이, 미친. 나가, 그럼 어쩔 수 없지. 자, 그리고
그리고 뭐야, 여기서 이런 것도 살 수 있거든. 자 지금 돈 되는데 다 삽니다. 모든 거 다 사. 모든 거 다 사. 주가 회복에 모든 걸 건다. 막상 또 땅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막 할 수가 없어 여기처럼. 왜냐면 막 했다가 이 건물 진짜 극혐됐죠. 배열을 진짜 잘해야 되고. 입주민대, 입주민대 여기로. 와 이게 땅이 정말 넓네. 막 할까는 안 돼. 어? 그 와중에 건물을 업할 수 있네. 아 업은 여기다 해주는 게 좋아요. 여보세요, 이게 다라니 말이 돼야. 이씨, 그렇지. 어 잠깐만, 이 건물 처음 보는 것 같다? 어? 얘네들 럭셔리 푸드 필요하네? 내가 이 건물 처음 보거든 지금. 화면에서 봐, 이게 럭셔리 푸드가 필요한데. 아 여기 생겼어요. 잠깐만, 근데 이런 거는 다 잠겨있네. 뭐가 50에서 2500이 돼야 된다는데? 이게 혹시 사람 인구수 아니냐? 3단계 주민 인구수, 그치? 느낌이 그래요. 어 그러면 이런 것도 아마 이제 3단계야, 그치? 이걸 이제 많이 짓자고,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주자고.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는 게. 훈수는 매니저님만 봤습니다. 그래 올려라 올려. 저런거 다 뚫으려면은 주가 회복선이 빠른데요? 괜찮은데 이정도면. 골라서 올려야돼? 아니네 다 똑같네. 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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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부자 동네 만들어 이씨. 자 소위팜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바 부자 동네가 바로 앞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열등감 들게 만들어. 레벨업. 지금 이게 모자라, 그쵸? 이것도 어 이제 만들 수 있네. 자 와인하고 고기가 럭셔리 푸드라고 내가 들었고. 야 잠깐만, 이것도 여기다 하나 만들어. 이것도 우측 하단에 사람 두 개 건물인데 한 번에 업그레이드 하는 기능이 있다고요? 우측 하단에. 아 이거? 아 그러네요. 야 이게 있었구나. 땡큐. 여러분 땅덩어리 넓으니까 얼마나 좋냐 진짜. 지도 나와. 내가 어딘지 모르겠어. 아 땅덩어리 넓으니까 잘겠다. 몇 개까지 지울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자 이제 기름이 없죠? 기름을 이제 또 여기다 짓는 겁니다. 어 여기다 이렇게 확장 공사를 해나가는 거예요. 아 됐어 됐어 드디어 됐어. 드디어 나에게도 이제 인생이 피는구나.
드디어 인생이 펴. 이거는 그냥 일자, 완전 그냥 일자. 이렇게 해야 돼. 어, 이래야지 나중에 배 저거하게 하지. 어?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이거? 이거는 회전해야겠다. 지울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죠 그냥. 됐어 됐어. 700% 그렇지? 됐어. 자, 한 번에 업. 뭐야, 안 되는데요? 아, 이렇게 하나하나씩 눌러줘야 되네. 한 번에는 안 되네. 어딘가 지금 되고 있는 거야, 애들이. 변하고 있어, 지금. 누를 때마다. 집들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변하냐? 아, 변한다, 여기. 아, 여기, 여기도 변하네. 어, 사방팔방에서 다 변하네. 됐어. 됐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것도 좀 필요해. 아, 이거는 또 지금 전력이 많아. 어차피 전력이 많고. 어? 아, 뭐야, 이거 땅에다 짓는 거네. 자, 여러분들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큰 그림을 한번. 아니다, 이거는 지금 만들지마. 이건 지금 뭐 굳이 뭐 어, 굳이 필요 없어. 저 필요 없는데 뭐 할 필요 없고. 자, 아, 이게 또 칸수가 이렇게 되네. 그러면 전체적인 칸수를 좀 보자. 이거는 여기다 만들면 되고, 네 칸짜리. 이건 세 칸짜리. 아, 이것도 뭐야, 칸수 진짜 애매하네. 두 개. 여기까지 짓고. 됐어, 이렇게 가고. 아, 아니다, 이거 돌리면 된다. 아, 돌리면 더 최소화할 수 있었네. 젠장, 실수했다. 이거는 도로를 파? 하나, 두 개. 어, 아, 안 돼. 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네. 여기다가 어차피 어, 두려면 됐어. 여기다 이렇게 두고. 그리고 자, 이제 이런 것들 조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잠깐만. 아, 야, 이렇게 했으면 안 됐다. 여기 가운데가 내가 생각 짧았네. 아, 여기 도로를 못 하네. 그러면 여기로 옮겨. 여기는 이 정도 칸수 두는 걸 하면 되지. 바로 옆으로 옮기면 되지, 어차피. 아, 지금 화물차 필요하네. 화물차는 여따 가자. 어차피 또 더 필요할 거고.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생각해둔 게 있다, 지금.
그렇지. 여기는 아이씨 돌려 돌려. 한수 좀 버려야겠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아 그래. 아 딱 되네. 딱 돼. 이렇게 가고. 그래 그래. 어 야 완벽했어. 이렇게 가고 여기다 이렇게 딱 늘리면은 그래도 어 나쁘지 않아 지금. 됐어. 애들 상태들 좋아요. 어 좋아. 더 늘리고. 됐어. 이 정도 쓰고. 가만히 있어봐. 생각이 있어 지금. 이거 했고. 지금 고기랑 아니 음료랑 지금 이거 했어. 고기는 아직 안 했다. 주가가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 이거 한 방에 올릴 수 있어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야. 테크들이 타면서 병력 뽑는 거는 프로게이머가 아닌 이상 못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또 건물이 또 애매하게 생겨먹었다. 이렇게 달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것들은 얘네들이 욕구를 못 채워줬다라는 거야. 럭셔리 푸드나 이런 게 전혀 지금 지급이 안 된다는 거거든. 음식이 많이 부족하네. 음식을 일단은 채워줘야겠다. 음식도 저거는 금방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여기다 갑시다. 칸 많이 차지하네. 들이 되게 커. 됐어. 다 졌다. 820%. 이러면 이제 주가가 다시 상승할 거예요. 저 금방금방 차요. 이거는 문제가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 인구를 한 번에 늘렸을 때 이 럭셔리 푸드나 이런 거 테크트리 타려면 일단 그걸 짓는 그 시스템을 갖춰놔야 된다니까. 내 방식이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를 마. 잠시 돌아가되 결과는 같아. 성공하면 주가는 상승하는 거야. 성공하는 길을 가자고요. 완벽한 길은 여러분들이. 자 고기 했고 그 다음 완두콩 했고 그 다음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푸드 디자인 워크샵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게 모듈이 얼마나 클지 모르겠는데 요 안에 들어가길. 아 이정도야? 이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돌리고 되려나?
됐다. 됐어. 자,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할 겁니다. 이젠 주가가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인구수도 이제 다시 안정권을 되찾고 있죠? 그쵸? 자, 애들 전체적으로 이제 아이고! 쪼쪼쪼쪼쪼쪼 살아있네! 살아있어! 다리 린님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음료수를 또 많이 마시고 싶다네요. 음료수를 또 공장 하나 지어줍시다. 아니면 음료수 공장을 하나 갖고 오자. 여기 있을 거니까. 여기 있네. 옮겨. 이렇게 많이 지을 필요가 없어. 별풍선 5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가 살아나라는 또 저런 응원의 메시지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자 되세요. 259%. 아니야 아니야, 이거 쓰지 말고 하나 더 옮겨야겠는데. 이거 뭐야, 뭐가 모자라. 아, 과일이 없네 이제는. 그래, 과일 만들어야지. 개 크네 씨. 이거는 일로 갖고 와서 그냥 여기다 박아. 됐어. 과일 700%. 그러면은 이것도 눌러봤을 때 400% 안정권을 되찾았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건물들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지금 만족도 다 채웠어요. 그쵸?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건물들을 이제 레벨을 올리겠습니다. 자, 주가 아까 제가 42,000까지 갔었는데 4만 뭐 몇천까지 가니까 뭐 아까 뭐 6만까지 떨어질 것 같다 막 그랬죠? 지금 주가 회복하는 거 보이시죠? 내가요? 방송 안 할 때도 맨날 유튜브 올리면서 다른 유튜브는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고, 오늘도 야 다른 방송 딱 공부하고 다 괜히 저거 하는 게 아니야. 자, 지금 더 올릴 수 있는데 지금 모자르는 게 있어요. 지금 아마 모자르는 거는 이제 이게 모자라요. 이게 슈퍼 레일로스, 이게 아마 북극기지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걸로 내가 아는데 그럴 거야 아마. 맞나? 가만 있어봐. 잠깐 북극기지로 가자. 여기 있어. 얘네들이 이게 하나도 없네. 이거 자체 생산하나 내가? 아니야, 여기서 생산한 거 맞아. 잠깐 이제 북극기지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서 이 순간의 갭을 빨리, 지금 시간의 갭을 빨리 줄여야 돼. 아, 시간의 갭을 늘리면 안 돼. 줄이는 것보다는 시간을 줄일 순... 아무튼 말이고 개 같은 거 빨리 합시다. 이게 필요해 지금. 이게 필요하고. 자, 여기도 새 땅에다 합시다. 그냥 할 거면은. 아니야, 여기다 해도 되겠다. 와, 몇 개까지 붙일 수 있는 거지 이거? 대박 맞네. 야, 그냥 이어 붙일 수 있는 데까지 붙여. 이거 솔직히 괜찮아요. 이거는 내가 이거 전력 부족한 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이냐면은, 이거 원래 거 내가 없애버릴까 지금 여기서 찾아서. 지금 이 단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갈지 보이지. 원래 거를 이제 없애고, 없애던지 뭐 다해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야 이거 씨, 이게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 이거 아, 여기 있다. 이거네, 이거야.
어? 아닌데? 비슷하게만 생겼네 이거. 지금 전력 마이너스인데. 이씨 이거 하나 지어야겠네. 이게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거 딱 찾는 거 없나?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와 야 저게 다 똑같이 생겼어. 오마이갓. 저긴 없고. 응? 그거 맞다고요? 방금 전에 클릭한 게 맞다고요? 이거? 이거 아니야. 아 내 가운데 쪽에서? 아 이거네. 이거 내가 또 추가적으로 달아놨었네. 그러면 잠깐만 이거 빼면은 아 그냥 그러면 이건 철거하지 말자. 이건 철거할 그런 부분 아니야. 더 달아. 아니다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주시키지 않는 이상은. 됐어 이정도면 됐고 지금 빨리 가야돼. 지금 이만큼 비... 20? 이거 이만큼 다 좋은데 지금 뭐. 됐어 저게 많이 필요해. 엄청 필요해. 이제 건물을 한 번에 지어야돼요. 하나하나씩 언제 4만을 올릴래. 상한가를 쳐야돼 지금. 오늘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가야 돼. 자, 지금 오자마자 바로 17개 건물 바로 상승. 아까 4만 때는 회복했었단 말이지. 됐어. 이제 애들 이제 좀 만족도 좀 봅시다. 자, 인텔리어스 입는 거랑 이제 바이오 뭐 이런 것들 이제 모빌리티 이런 것들 이제 필요하다는 건데 그런 것들 이제 여기 다 열릴 거야. 이런 게 이제 열리려면은 인구수 그치 인구수가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 인구수는 뭐냐면은 3단계 형태의 이 건물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 3단계 형태 건물이 지금 많아지면서 거기 인구수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빨리 되는 대로 업그레이드 무조건 해야 돼 지금. 뭐 인어블 오토매틱 프로 모션 체크하면 자원이 있고 업글 가능하면 자동 업글이 된다고요? 주가가 하락 중이네. 주가 상승 중이죠. 됐어. 그 뭐 그게 뭐 어디서 체크하는 거예요? 사람 그림 메뉴. 아 여기에 그래 이거 해두자. 해둡시다. 그래. 아 근데 그러면 건물 올리는 맛이 없잖아 내가. 재미없잖아. 그건 안 할래. 이거 한 번에 내가 한 번에 뭔가 올리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방송 뭐 할 거야? 눈팅 할 거야? 클릭하는 재미가 있어야지. 이게 무슨 뭐 싸우는 게임도 아니고 클릭만 하는 게임인데 씨. 됐어. 자 이제 좀 상태들 약간 이제 봅시다. 잘하고 있나? 자네만 믿네. 독려하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지금 고기하고 와인이 없죠? 고기하고 와인이 많이 모자르다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너무 과도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 사실. 이걸 여기다 두지 말자. 이걸 여기다 두지 말고